네, 사랑스러운 중등부의 무대였는데요. 하순이가요? 이렇게 끈머리 있는 친구가. 아, 하순이가 쭈뼛쭈뼛대지만은 뭔가 마이크를 갖다 댈 때가 있더라고요, 계속. 쭈뼛쭈뼛 불러야겠다. 안 부르면 큰일 나겠다. 무대를 보시니까. 춤을 보는 게 무대에서 보였습니다. 네, 다음 무대는, 이번 무대는 각자의 개성들이 뚜렷한 친구들의 무대인데요. 강릉, 제주도, 몽골 찍고 카이스트에서도 왔다고 합니다. 다성 공동체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기스로 다른 성씨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룬다고 합니다. 김, 장, 박, 육, 인 고백합니다. 젊은 영원이여 교회로 오라. 나오세요.
있습니다. 아, 지훈이가 행사톤이 행사를 뛰어야 되지 않나. 네, 다음 무대는 이 팀도 장난이 아닌데요. 이제까지 봐왔던 식사기는 잊어라. 오늘 콩생콩사로 이 무대를 걸었다. 자석교의 끼쟁이들이 부릅니다. 팀명 식사기 폼 미쳤다. 나와주세요. 그만 쉬어. 촬영 인사.
낭경인 것 같은데 삐뚤어져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. 네, 다음 무대는 웨미 강사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? 네, 김태환 강사. 이번 한 해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어요. 네, 카리스라고 합니다. 구기가 한 해 동안 은혜 입음에 감사함으로 팀명을 카리스 나인이라고 하였습니다. 카리스 나인 나와주세요.
나에게 우리는 주 얼굴을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.
기억을 했었어. 후회만세. 중간에 너무 지쳐가지고 숨을 헐떡이셨는데. 네,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. 지정사 하이파이브!